도착. 네, 감사합니다. 이왕 닦아주세요. 아, 예. 따라. 뭐야? 아, 이거라서. 너 뭐, 뭐야, 그거? 어? 나 이거. 아, 신기할라. 처음이야, 는 차. 따라라. 오, 오. 어, 이거 인스타에 있던 건데. 어쩌다가 이거를 쓰고 나가는 날이 왔죠. 여섯 개짜리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무슨 맛인지 사실 기억이 다 안 나고 몇 개는 그냥 잘 나가는 거? 맛있는 거 추천해달라 해서 시켰는데 이제 이거 먹어볼게. 이거 두 개 색깔이 달라서 아까 제 기억에는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밀크초코랑 녹차였나? 모르겠... 먹어볼게요. 먹으면 캐러멜. 근데 진짜 엄청 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단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위에가 이렇게 부서지는 마카롱? 이렇게 부셔지는? 딱딱한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엄청 쫀쫀해요. 쫀득쫀득. 근데 지금 곧 밥을 먹을 거라서 그냥 얘는 한 개만 먹어보고 이따가 밥 먹고 할 거 하면서 뭐 커피랑 마시든 뭐랑 먹든. 급 기분 좋아졌다. 아빠 깻잎 몇 장 먹어? 아빠 많이 먹나? 그래? 난 많이 먹어. 답장 내야겠다. 버섯, 마늘, 고기? 고추. 그럼 나는 상추에 이거 오이 썬다. 어? 오이? 나 오이. 오이 아빠는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오이? 왜? 글쎄, 아빠는 김치 먹을래, 그냥. 김치하고 나 먹을게, 먹는데. 그럼. 내가. 오이. 네가 웬일로 올리는 다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뒤에 커버가
되게 옛날에 제 초창기 때제 옛날 회사에서 만들어주셨던 MK뷰티라는 게 로고에 박혀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조금 너무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아서 저랑 친한 동생이 이제 그 친구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인데 그거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줬어요. 혹 안 비치니? 이게 색감이 되게 중요한데 아 이걸로는 잘 안 보이나? 핸드폰에도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보여드릴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 꽃잎이나 이제 여기 맨 끝에 파우더? 뭐 볼터치? 그런 그림은 다 친구가 직접 일러스트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포토샵에다가 이 그림을 넣어봐서 글씨 뭐 크기나 글씨 색깔, 뭐 글씨 폰트? 그 글씨꼴? 글꼴? 아, 글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리저리 만져가면서 뭐가 제일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딱 한 페이지인데도 이거를 갖고 진짜 지금 몇 번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고 저 혼자 이리저리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아, 아직도 뭔가 그 베스트 그거를 못 찾아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거의 한 90% 정도 완성된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완성을 해서 올리는 게 네, 저의 목표입니다. 제 입술 컨실러 발라서 너무나 밋밋하다. 지금 디올의 레이디백 런칭 행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블러셔랑 립만 바르면 끝나요. 이거는 어퓨 주시팡의 나는 누구 여긴 오디? 오디 색깔이랑 닮아서 이름을 그렇게 정명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쿨톤에게 잘 어울릴 법한 연보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탕색은 아주 연한 살구빛을 하나 깔았어요.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발색력이 되게 자연스러워서 꽤 양을 많이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눈화장에 조금 힘을 많이 줘서 블러셔는 조금 자연스럽게 옅게 해줄게요. 립은 요거 샤넬의 루즈 알루어 넘버 5 요거 발라줄게요. 이게 약간 핑크기가 낭낭하게 올라오는 레드 립스틱인데 이것보다 이게 날려나? 이거는 클리오의 베일 틴트 3호 레드 루머. 얘도 레드 핑크긴 한데 얘는 생각보다 핑크가 너무 진하게 올라와서 전 오늘 뭔가 더 레드 느낌을 팍 주려고 했거든요. 아, 조금 더 짙은 레드를 보면 너무 핑크기가 많이 올라와서요. 이걸 라네즈의 타투 립 틴트 아사이볼 레드 조금 더 짙은 레드를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 딱 제가 원했던 색. 얘 두 개를 챙겨가서 둘 다 조금 촉촉한 스타일로 챙겨갈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스듬히 꼬면서 S방향. 확실히 끝이 진짜 자연스럽게 되죠. 딱 요런 느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액세서리를 낄게요. 저의 착장은 짜잔! 이래요. 지금 옆머리가 난리가 났는데 안에 흰색 플로럴 이런 블라우스를 대입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한 올블랙. 그리고 밑에는 벨벳 소재의 이렇게 미니스커트에다가 사이아이 부츠를 신었어요. 저는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전 지금 디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요. 친구들 두 명이랑 같이 와서 인양을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저기 뒤에 친구들 있어요. 가자 가자. 뭐라고요? 여러분 저는 핫한 날씨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너무 멋있어. 멋있다. 원래 이렇게 멋있게 떨어주세요. 네네네. 소리 났어. 하나 둘 셋. 계란볶음밥이랑 소고기 청경채 굴소스 볶음. 후추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 이건 소프트 쉘 크랩. 나중에 얘기해. 맛있어? 여기 마라탕 맛있어? 뭐야? 이거 먹어? 응. 맛있다. 응. 맛있다. 머리가 굉장히 푸들 같네. 이렇게 제 앞에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택배가 와 있어요. 근데 딱히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한 이틀 안 뜯었더니 엄청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지금 그 뮬라웨어에서 온 건데요. 요가복이나 뭐 필라테스 운동복으로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 어제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총알 배송이 왔어요. 대박인데? 이렇게 빠를 수 있다니. 제가 다시 필라테스를 시작하면서 왜 또 막 다시 시작하면 운동복 하나 사고 싶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곤 하잖아요. 바로 이게 그 쓸데없는 짓을 한 결과물입니다. 이거 색이 저는 되게 이거 쉽지 않은데? 상의 말고 하의가 다 완전 까만 블랙이거나 뭐 네이비, 회색 다 이렇게 너무 짙은 색밖에 없어서 조금 밝은 색을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게다가 뮬라웨어가 진짜 편하고 Y존도 티 안 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텐션 딱 있게 되게 예쁘게 다리 모양을 잡아줘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 색 생각보다 너무 보라보라해서 한번 이거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옷을 또 하나 위에 상의를 했는데 이거는 에르베 제품이고요. 보면은 밑에가 조금 짧아요. 여기 이거 파자마가 나오네. 근데 이게 어깨선이라면은 입었을 때 한 요 정도밖에 안 오는? 그래서 약간 크롭 기장이고요.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운동할 때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입었는데요. 상의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얇고 이 포인트도 되게 예쁘고 편하기도 하고 뭐 기장도 아주 딱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카메라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진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파스텔 보라 이런 색이라서 되게 딱 보자마자 제가 제 다리를 보고 느낀 생각은 되게 닭다리 같다. 진짜 약간 닭다리 같아서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것도 약간 민망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웬만하면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민망해서 그냥 여러분들 한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잡아주는 거나 입었을 때 편안함? 그런 거는 다 너무 좋고 부드럽고 뭐 되게 좋아요. 근데 색깔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근데 사실 이게 옷을 탓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쉰 지가 좀 돼서 다리에 만약에 근육이 더 이렇게 딱 있고 라인이 뭔가 더 건강한 느낌으로 있었다면은 그렇게 뭐 닭다리 같다라는 느낌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운동을 쉰 지 좀 돼가지고 되게 라인이 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컬러를 사실 거라면 조금 한 번쯤 고민을 깊게 한번 해보고 사는 걸 추천드려요. 아, 저는 이거를 지금 입고 운동하려면 사실 앞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뒤에서 보니까 제가 이 팬츠를 입고 좀 더 건강한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아, 괜히 또 운동 시작했다고 되게 티내는 택배들이 많아서 조금 지금 민망하긴 하지만 또 운동 도구를 하나 샀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마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육 뭉친 데 풀어주거나 아무튼 마사지를 할 때 쓰기 좋은 도구예요. 저는 퍼플 색상을 샀는데 얘도 로켓 배송이라서 어제 시켰는데 하루 만에 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마이링이라고 되게 작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깨나 등 같은 데 많이 뻐근한 저같이 그 작업을 계속 컴퓨터로 오래 하는 분들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뭉쳐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씩 내려와서 매트 깔아두고 바닥에 이걸 둔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등에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깔고 얘를 둔 다음에 이렇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팔 쭉 뻗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저는 안 보이지만 허벅지를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뭉친 근육 풀어주고 이걸로 종아리 알 같은 데도 쭉쭉 밀어가지고 그냥 마사지하는 용으로. 그래서 집에서 이거 스트레칭용 마사지용으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브랜드에서 온 선물 같은데 메이크트램에서 왔네요. 아, 포장이 너무 예쁘다. 제가 하늘색 이런 제가 하늘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 취전데 옛날에도 한번 선물을 보내주셨을 때 이렇게 파랑 색깔을 크게 보내주셔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이데베는 고보습 탄력 앰플.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사실 스킨케어가 너무 많고 동시에 제가 쓰는 게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개를 끝낸 다음에 얘를 뜯던 거 해야겠어. 지금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이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너무 난리 났어, 여기. 다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